공영방송의 흉기 이진숙을 기억하십니까?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 세월호 보도 참사 당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는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박문진의 지적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가 없었으니 잘했다고 본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보도 책임자로 이진숙을 지목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점입 가경이라더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진숙 씨는 MBC를 이명박 정권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후배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색깔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입니까?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겁니까?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방송 장악에 쏟는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공직에 아칠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장악 야욕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의 흉기 이진숙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MBC 정상화 및 전략 추진 방안이라는 이 문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MB 정부 당시인 2010년 3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이동관이 연관되어 있는 언론 사찰 문건, 국정원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으로 국정원은 단죄를 받았고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로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습니다. 즉 문건의 의뢰자, 작성자가 모두 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이 문건의 실행자인 것입니다.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은 이진숙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은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의 비밀회동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매각, 그 대금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라면서 지분 매각을 직접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원구조 오보를 낸 MBC 세월호 보도 참사 당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는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박문진의 지적에 대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가 없었으니 잘했다고 본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보도 책임자로 이진숙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이진숙은 MBC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이진숙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MBC 보도본부장 재임 당시 부당 인사, 대전 MBC 사장 재직 시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실 겁니까? 멀쩡한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대통령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조회수는 올라가면서 그들의 배를 두둑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한다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지수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독재를 행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